지민아, 안 나와. 정민아, 집에 갈까?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나온 지민, 성민, 쌍둥이 자매. 작은 몸으로 태어나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잘 자라주었는데요. 한 입만 먹을까요? 그런 쌍둥이가 엄마의 속을 태우는 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이유식. 쌍둥이가 이유식을 안 먹어요. 초보 엄마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성파구.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 쌍둥이네. 붕어빵처럼 정말 똑 닮았는데요. 그런데 누가 지민이고 누가 성민이에요? 거울이 좋아요. 거울 속 자신의 어여쁜 모습에 푹 빠져있는 거울공주님. 때론 새침하게, 때론 깜찍하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새침한 거울공주, 언니 전지민. 울고, 울고, 또 울고, 툭하면 울음보가 터지고 마는 눈물공주. 언니가 가진 건 모두 다 갖고 싶어요. 눈물 많고 욕심 많은 귀여운 욕심쟁이 동생 전성민. 닮은 듯 다른 우리는 쌍둥이예요. 쌍둥이 공주님들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달려오는 걸까요? 빨리 와, 성민이 맘마. 엄마 먹을 거예요? 빨리 주세요. 맘마 맛있어요. 엄마 잠깐만 주면 안 될까요?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네요. 잡아. 잡아. 다시. 엄마는 잘 먹는 쌍둥이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꿀꺽 꿀꺽.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지막 남은 방울까지 쪽쪽. 정말 잘도 먹는데요. 없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니야, 다 먹었어. 없잖아, 엄마가 방어를 어떻게. 다 먹었는데. 엄마. 그런데 분유를 다 먹은 성민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가 잠시 내려놓은 언니 지민이의 분유병을 향해 전력 질주.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지민이 거야. 호미 다 먹었어요. 호미 봐봐. 호미 다 먹었어요. 그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언니 분유도 내가 먹을래요. 지민아, 지민아, 엄마 치즈 치즈.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주자 울음 뚝. 어우, 조용히. 맛있어요? 분유도 간식도 참 잘 먹는 쌍둥이들. 치즈 한 장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맛있게 치즈를 먹던 성민이. 그런데 알았어, 알았어. 무엇을 본 걸까요? 바로 과자. 아니야, 언니 지민이도 과자 봉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이렇게 잘 먹는 쌍둥이들이지만 엄마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아, 맛있어. 애기들이 생후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은 밥을 이제 먹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유식이라는 걸 하는데 분유나 뭐 과일, 간식은 굉장히 잘 먹는데 저 이유식은 남이 먹는 거에 한 3분의 1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이른 오후. 일찍 퇴근한 아빠가 쌍둥이들을 돌보는데요. 둘이 다 힘도 들지만 둘이 다 더 행복한 쌍둥이 아빠입니다. 그 사이 엄마는 이유식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 쌍둥이들 때문에 엄마는 늘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 먹을까? 언제나 이유식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어느 한 부분 엄마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드디어 정성이 듬뿍 들어간 엄마표 이유식 완성! 이유식을 먹기도 전에 울음보가 터진 성민이. 엄마가 겨우 달래서 한 입 먹여보는데요. 그래도 이거 엄마 먹어야 돼, 성민아. 어때, 성민아? 맛있니? 지민이는 어떨까요? 맛있어? 오늘 맛있어? 아니야? 우유가 아니야? 한 입 먹어. 아이고, 한 입 먹어. 아니야. 한 입만 먹을까요? 제발 한 입만이라도 잘 먹어주면 좋을 텐데 어쩜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아빠가 먹여보세요, 지민. 보다 못해 아빠가 나섰습니다. 먹어야 돼, 전지민. 안아. 아빠의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민아, 냠냠냠냠 먹는 거야. 엄마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 쌍둥이를 걱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어릴 때도 너무 작게 태어나서 계속 체중이나 이제 키 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잘 먹어야 될 이유식을 안 먹고 또 병원에서 이제 검진했을 때 철분이랑 단백질이랑 부족한데 원인은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더 고민이 돼요. 건강하게만 자라주세요. 기간만으로도 행복해. 엄마가 부르는 목소리 기분 좋아. 엄마 아빠 만만세. 엄마 뱃속에 작은 생명이 벌써 이렇게 쑥쑥하네요. 감사합니다. 몸무게 순위 하위 1%로 또래보다 유난히 작은 쌍둥이. 엄마는 아이들이 크지 못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조금 한두 달이라 한 달만이라도 좀 키워줬으면 남들처럼 지금은 한 8kg, 9kg 이렇게 나갔을 텐데. 오히려 미숙아가 태어났는데 비만인 아이도 있대요. 엄청 잘 먹어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크진 않아서 항상 미안하죠. 쌍둥이를 위해 양육 코칭 전문가 정산호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먼저 상담이 진행됐는데요. 얼마나 먹고 있나요, 아이들이? 안 먹으면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거의 한두 스푼밖에 먹지 않거든요. 네. 냉장고에 구경을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우선은 이유식 환경을 점검해봤습니다. 엄마 만드신 거예요, 이거?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 네. 엄마는 책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들로 직접 이유식 식단표를 만들었는데요. 애들이 다양하게 많이 접해야 될 것 같아서 한 스푼이라도 네. 알러지 반응도 확인해야 되고 해서 한 가지는 3일 정도 먹고요. 네.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씩으로 먹어요. 너무 다 똑같은 걸 매일 먹으면 또 지겨울 것 같아서요. 엄마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유식을 안 먹는 이유.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유식 먹는 거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네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쌍둥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엄마. 옳지. 아니에요? 전문가의 눈엔 어떻게 보였을까요? 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이 스스로 얘가 가까이 입이 올 때까지. 네. 네. 근데 먹으면 엄마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시고 네. 또 기다렸다가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도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 아이들 이유식 먹일 때 네. 아,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네. 이래서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요. 한 입만 먹어. 아니야. 한 입만 먹을까요? 엄마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아이들한테 아이가 원할 때 주기는 하시되 원할 때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코칭 포인트 하나. 한 입만 더 먹자는 그만. 아이가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이들 먹는 간식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하네. 가져와 주세요. 종류별로?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과자 봉투들을 모두 꺼내오는 엄마. 냉장고 속 치즈도 잊지 않고 꺼내옵니다. 한 곳에 모아놓으니 종류와 양이 상당한데요. 생각보다 조금 종류는 많은데 네. 그럼 제가 좀 맛을 잠깐 볼게요. 아, 네. 직접 아기들이 먹는 과자 맛보기에 나선 전문가. 선생님 어때요?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네. 이유식과 비교해봤을 땐 강한 맛이라기보다는 네. 흥미로운 맛이라고 아, 할까요? 네. 이게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먹을 때 그냥 빨리 씹어 삼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을 텐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이걸 가만히 물고 있으면 네. 이 혀와 이게 녹아가면서 침과 녹아가면서 단맛이 약간 입에 남아요. 계속 남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분유가 또 들어가죠. 네, 분유는 그죠. 네. 아이들이 이유식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유는 찾죠. 그렇죠. 네. 그럼 분유 양은 얼마나 아이들한테 주고 계시나요? 700에서 800 사이로 주고 있거든요. 하루에 아이가 네 번을 먹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항상 200씩을 먹고요. 네. 점심이랑 그 중간 오후에 먹는 건 한 160에서 180 정도. 160. 아이들은 분유에 아직 길이 많이 들여져 있고 단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네. 이유식에 아직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간식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간식 양을 줄여서 네. 이유식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분유 양도 줄이시고요. 네. 코칭 포인트 2. 분유와 간식을 줄여서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로잡아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팁인데 쌍둥이잖아요. 네. 쌍둥이들이 딱 앉아서 서로 딱 마주보지 않고 옆에 앉아서 엄마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처음에 1대1로 한번 눈을 맞추고 줘보세요. 네. 오로지 내 엄마! 이라는 걸 한번 인식을 시켜주시고 두 아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아. 거울처럼 보면서 먹는 거죠. 아, 네. 네. 엄마한테 꿀꺽 넘어가는 것도 네. 보고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고 네. 네. 그런 게 원활하게 되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네. 해봐주시는 게 쌍둥이를 키울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키울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칭 포인트 셋. 아이와 1대1로 눈을 맞추고 엄마가 냠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책이나 인터넷이 물론 우리가 보면 참 많은 정보를 주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정보가 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많은 실험을 거쳐서 평균적으로 이랬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 꼭 내 아이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의 이유식을 주시는 것이 네. 좋고요. 엄마, 잘할 수 있겠죠?